태종 칠륙 11권 태종 6년 1월 1일 임진 첫 번째 기사 1406년 명영락 4년 세자와 백관을 거느리고 새해를 축하하는 의식을 갖다. 임금이 세자와 백관을 거느리고 황제에게 신정을 요하하였다. 정전에 앉아서 조화를 받고 여러 신하들에게 잔치하였다. 오도리, 올량합, 일본 객사가 모두 조화에 참여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일본 사신의 조화를 받으면 참람하지 않을까? 또 이웃나라 사신으로 배열에 있는 것은 미편한 것 같다 하니 좌우에서 대답하기를 예전에도 이와 같았습니다 하였다. 여러 신하에게 잔치를 베풀어주고 일본 객사도 모두 전상에 앉혔다. 요한은 외방에 있는 신하나 외방에 나가 있는 복명 사신이 조정의 할애에 참여하지 못할 때 멀리서 군주의 상징인 골패에 대신 할애하는 일을 망골례라 한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1월 2일 개사 첫 번째 기사 핸무리가 지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1월 5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임금의 약을 잘못 조제한 이주 평원회와 약방대언 맹사승을 탄핵하다. 산부에서 상소하여 좌부대언 맹사승 및 판전의 감사 이주와 감 평원회에게 죄주기를 청하였으나 용서하였다. 임금이 이주 평원회 등이 조제한 상표 초원을 먹고 구토하고 정신이 황홀하였는데 당직한 상호군 권희달 등으로 하여금 먹어보게 하였더니 그 독이 역시 그러하였었다. 사헌부에서 이주 평원회 및 약방대언 맹사승을 탄핵하였다. 상소는 이러하였다. 임금이 병이 있어 약을 먹으면 신하가 먼저 이를 맛보고 아비가 병이 있으면 약을 먹으면 병이 있어 약을 먹으면 아들이 이를 맛보는 것은 임금과 아비를 중히 여겨서 의약을 삼가는 까닭입니다. 이제 이주와 평원회가 의약을 조제하면서 보고하는 절차를 이뤄서 드디어 성체를 평안치 못하게 하였으니 불경하고 불충한 죄는 큽니다. 맹사승은 감지하는 명을 받잡고도 자세히 살피지 못하였고 특히 먼저 맛보는 도리를 잃었으나 또한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금이 장령 이 명덕을 불러 효유하였다. 임금이 약을 먹으면 신하가 먼저 맛보는 것이 예의나 내가 신하로 하여금 먼저 맛보게 아니한 것은 나의 잘못이요 신하의 죄가 아니다. 또 이주 등이 어찌 나를 병들게 할 마음이 있었겠는가. 그를 다시 논하지 말라. 상표 초원은 뽕나무에 붙은 당랑의 알둥지로 만든 약이다. 약방대언은 전의감의 내의원 약방에서 궁중의 탕약을 조제할 때 이를 감시 감독하던 대언 곧 병방대언인 좌부 승지를 말한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1월 6일 정유 첫 번째 기사 주문사 이현이 동맥 가천모가와 관련된 예부의 자문을 가지고 오다. 주문사 호조참의 이현이 북경에서 돌아왔다. 이현이 예부의 자문을 가지고 왔는데 자문은 이러하였다. 영락 3년 12월 초 4일에 조승국 자문에 의준하면 배신 이행 등이 북경에서 돌아와서 황제의 명을 정하기를 맹가 천모가를 어찌하여 보내주지 않는가. 너가 돌아가거든 국왕에게 말하고 곧 보내오라 하였습니다. 그 연유에 대해 배신 이연을 보내 그를 가지고 가 이자하고 시행합니다 하였는데 조사해보니 금년 7월 25일 아침 일찍 본부관이 차견하여 온 이행 등을 봉총문에 인도하였으나 제주에는 국왕에게 회답하여 준 문서가 하나도 없었으며 성지를 받들기를 사신이 매양 돌아갈 때마다 그들에게 문서를 줄 것이 없다. 그들의 아랭글이 맹가 천모가의 말한 것과 같지 아니함이 많으니 맹가 천모가가 오는 날에는 말이
스스로 있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당시에 이행 등이 성질을 면전에서 들었고 본부에서도 앞서 이를 가지고 두 번씩이나 전달해 주어 각자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지금 자문은 전에 봤던 원래의 뜻과 같지 아니하되 이는 배신 이행 등의 전달한 바가 착오된 것입니다. 사리가 본국에 이자하는 것이 합당함으로 알려드리는 것이니 거무로는 일체 사물을 처리할 때 모름지기 문서에 의하여 준결할 것입니다. 또 구두로 전달하거든 사리상 자세하게 참상하여 시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부관이 또 이현에게 일렀었다. 당신 나라에서 전에 스스로 말하기를 일본과 교통하지 않는다고 하더니 지금 중국 사신이 일본에서 돌아와 고하기를 조선 사신이 먼저 거기 와 있더라고 하였습니다. 또 황제가 이미 동맥과 천모가를 초안한 것이 당신의 나라 때문이 아닌 것을 당신이 아시오? 당신네 나라에서 곧 맹과 천모가를 입조시키겠다고 말하니 이는 당신네 나라의 관계이오. 이때 마침 일본 사신이 명나라 조정에 입조하니 상사가 매우 호하였다. 또 서열도 이현의 윗자리에 안치하였다고 하였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1월 6일 정류 두 번째 기사. 여진 만호로 건교 한성 윤인 최야온에게 술 10병을 하사하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1월 7일 무술 첫 번째 기사. 백악산 성황당의 신에게 녹봉을 주다. 이전에는 송악의 성황 신에게 녹을 주었는데 한양으로 도읍을 정하였기 때문에 옮겨서 준 것이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1월 9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종묘에 친히 제사 지내고 덕수궁에 나가 태상황께 문안하다. 매화 1분을 올리고 태상황께 헌수하였다. 이것으로 인하여 즐기기를 다하였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1월 10일 신축 첫 번째 기사. 호조판서 이지를 보내 원단에서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다. 기곡제는 정월 초 신일에 그 해의 풍년을 기원하던 나라의 제사이고 원단에서 행하고 임금이 친제하였으나 대신을 보내어 섭행시키기도 하였다. 기곡대제라고 한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1월 10일 신축 두 번째 기사. 풍해도의 기민을 진휼하다. 도관찰사 신호가 보고하기를 신주 문화 안악 죄령 등몇 고을은 실농함이 더욱 심하니 청하건대 각 고을에 있는 묵은 쌀과 콩및 을유는에 섭납한 찬밀로 구제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6년 1월 10일 개묘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세성에 접근하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1월 13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정탁을 사유하여 경외 종편시키다. 모두 윤화하지 아니하였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1월 13일 갑진 두 번째 기사 홍수와 가뭄으로 공사의 연음을 금지하다. 사헌부에서 수재와 한재가 서로 잇따라 화곡의 풍등하지 못함으로 공사의 용도가 군색하다고 상언한 때문이었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1월 13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충청도 병마절제사 김용초의 졸기 빈소에 사제하였다. 김용초는 의성현 사람인데 성품이 질박하고 곧으며 무죄가 있었다. 아들이 셋이니 김화, 김경, 김감이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1월 16일 정미 첫 번째 기사 달이 태미원에 들어가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1월 16일 정미 두 번째 기사 충청 강원도의 장정 3,000명이 궁궐 수축을 위해 올라오다. 덕수궁과 창덕궁의 부역하는 이가 각각 1,000명이고
한성부의 600명인데 개천을 파는 일을 맡았고 군자감 풍처창, 관흥창, 사온서에 각각 100명씩인데 공해를 수리하는 일을 맡았다. 태종실록 11권 태종6년 1월 16일 정미 세 번째 기사. 일본 지좌전의 사신이 하직하니 지좌전과 사신에게 물품을 하사하다. 의복을 차등 있게 하사하고 명하여 음식을 먹였다. 지좌전에게는 은종과 은우 각각 한 벌씩과 저포마포 각각 5피씩, 호피표피 각각 두 장씩, 송자 100건, 쌀콩 각각 100석을 보냈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1월 16일 정미 네 번째 기사. 유청의 올량합 다시곤거 등 16인을 오음해에 살게 하다. 동부면 찰리사가 올적합 등이 와서 투항한 것을 계달한 때문이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1월 17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서쪽에 붉은 기운이 돌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1월 18일 기유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맹사성 이주 등에게 죄를 주자고 청했으나 윤허하지 않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1월 18일 기유 두 번째 기사. 외선 6척이 장흥부의 주포에 침입하여 병선 한 척을 약탈해 가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1월 21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올령한 만호 보리 등이 하직하니 옷신 등의 물품을 하사하다. 천호 고리 등 3인에게는 각각 옷과 신을 하사하고 동상에서 음식을 먹이도록 명하였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1월 21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오돌이 올량합 천호 등이 새의 선물을 바치니 무명과 배를 하사하다. 6명이 와서 정조의 예물로 토물을 바치니 각각 명포와 저포 각한 필씩을 하사하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1월 24일 을미호 첫 번째 기사. 유성이 정수에서 묘수로 들어가다. 모양이 용과 같고 정청색이었다. 성관 사진 위사 오기 당직이었는데 이를 발견하지 못한 까닭으로 순금사에 내려서 장 60대를 치고 파직시켰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1월 25일 병진 첫 번째 기사. 박은 조박 권진을 외직에 임명하고 맹사성을 다시 좌부 대언으로 삼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1월 25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외선 한 척을 포획한 경상도 내의포의 천호 이현부 등에게 물품을 하사하다. 경상도 도절제사 유용생에게 술을 하사하였다. 경상도 내의포 수군 만호 신식이 관할한 천호 이현부가 외선 1척을 포함하여 계문하였으므로 이 순몽을 보내어 유용생에게는 술을 하사하고 신식에게는 기와 견 각각 한 필씩을 이현부에게는 면포 각각 한 필씩을 격군매 일명의 쌀과 콩 각각 한 석씩을 하사하고 영선두목과 사관은 이름을 기록하여 아래도록 명하였으니 장차 벼슬로 상주려고 함이었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1월 26일 정사 첫 번째 기사. 투항한 외인과 산남 사람 등에게 물품을 하사하다. 항복한 외인 이문 등군 오문 박생 등에게 유이 각각 둘씩을 하사하고 삼난 사람 옥지 오인 남한 나도 박남 등에게 면포 주포 각각 한 필씩과 면자 한 근을 하사하였다. 이때 왜구가 바닷가에 있는 지방을 침략하였는데 임원 등이 종군하여 스스로 공을 세우기를 청한 까닭으로 상을 주어서 보낸 것이다. 면자는 목화씨를 말한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1월 26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외선 16척이 제주에 침입하니 이를 격퇴하고 한 명을 죽이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1월 27일 무오 첫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토목 공사를 중지하도록 정하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1월 27일 무오 두 번째 기사 동북면을 평정한 공로에 따라 좌군 총재 김계지 등에게 전지와 노비를 하사하다. 좌군 총재 김계지와 우군 총재 이밀 등 10인에게 전지와 노비를 차등 있게 하사하고 임오년 동북면의 공을 기록하였다. 임금이 하지하였다. 김계지와 이밀은 분발하여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의를 위하여 적중에 깊이 들어가서 환난을 막았으므로 공이 1등이 될 만하니 전지 50결과 노비 5구를 하사하며 상호군 박순과 호군 송윤은 의에 몸바쳐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환난을 막으려 하다가 몸이 죽는 데 이르렀고 상호군 김옥겸은 마음을 다해 의에 몸바쳐 맨 먼저 와서 고하였으므로 2등이 될 만하다. 전지 40결과 노비 4구를 하사하며 경상도 도관찰사 김희선, 동부면 도순 문사 여칭, 전 광주 목사 김정준 등은 마음을 다해 의에 몸바쳐 미리 준비하여 안녕을 도모하였고 상호군 안우세 최재는 마음을 다해 의에 몸바쳐 어려운 데를 도망했어. 돌아보았으므로 3등이 될 만하다. 전지 30결과 노비 3구를 하사한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1월 28일 김희 첫 번째 기사 중군 총재 설미수를 보내 성지를 할애하다. 명나라 서울에 가서 성지를 할애하였다. 이조의 명하기를 이제부터 사신이 입조할 때마다 의원 1인을 안물 다각부 중에 차임해 보내서 약재를 무역하도록 하라 하였다. 안물은 조선조 때 외국에 왕래하는 사신 일행의 모든 물건을 운송하던 관원이고 다각부는 조선조 때 외국에 가는 사신 일행의 모든 물건을 감수하던 관원이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1월 28일 김희 두 번째 기사 이행의 사행 때 통역을 잘못한 전 군자감 조사득을 춘주로 유배하다. 처음에 판 한승부사 이행이 개품사로 입주하였다가 돌아와 선유를 전하기를 동맥 가천모가를 명나라 서울로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여 조정의 의논이 결정되지 못하였는데 이윽고 동맥 가천모가가 스스로 명나라 서울로 간다는 말을 듣고 급히 이연을 보내어 맹가 천모가가 미처 이르기도 전에 바로 주달하니 예부관이 말하기를 선유한 뜻은 본래 이와 같이는 아니하였습니다 하고 곧 기록한 원본을 보여주고 본국에 자문을 보내기를 이행이 성지를 잘못 전하였습니다 하였었다. 사무에서 이행을 행문하니 이행이 말하기를 나는 중국말을 잘 모르고 오직 통역하는 사람만 신빙하였습니다. 그때 일록이 갖추어 있으니 상고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 또 조사득을 행문하니 조사득이 말하기를 이원과 더불어 직접 면대에 선유를 받들었으니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사무에서 아뢰기를 조사득은 망령되게 그릇 전하였고 이행은 예부에 물어보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조사득의 말만 믿었으니 비옵건대 그 죄를 다스리소서 하니 임금은 이행이 통역하는 사람의 말을 신빙한 것이라 하여 조사득만 유배시켰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1월 28일 김희 세 번째 기사 명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물건을 개인적으로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다. 의정부에서 상언하여 입주하는 사신의 매매를 금지하도록 정하니 그대로 따랐다. 사헌부에서 아뢰었다. 금은은 본국에서 나지 아니하므로 연례 진헌과 별례 진헌도 판비하기가 어려운데 입주하는 사신이 수행하는 사람들이 대체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몰래 금은을 끼고 가고 또 저포와 마포를 많이 가지고 가고 또는 서울의 장사치들이 몰래 압록강에 이르러 호송군을 깨어서 이름을 바꾸어 대신 가서 요동에 이르러 무역함으로 임금 중국에 비웃음을 당합니다. 금으로는 사신의 행차는 엄하게 고찰하여 전과 같이 못하게 할 것이요. 그 진언하는 물색과 몸에 따른 행리는 전에 정한 건수 외에는 수량을 과잉되게 꼭 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만일 법령을 범하여 현저하게 드러나는 자가 있거든 사신과
서부면 도순문사가 헌사로 하여금 엄하게 다스리도록 하여 범인은 가산을 정몰하고 몸을 수군에 충군하게 하소서. 연례진은 해마다 중국의 정조사, 동지사, 성질사를 파견할 때 의례적으로 보내던 물건 인삼, 저포, 마포 따위이고, 별례진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중국에 보내던 물건 그 물목은 일정하지 않았다. 행리는 행장과 행구를 말한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1월 28일 기미 네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재목의 공납에 어려움이 있으니 토목공사를 정지하도록 청하다. 상소는 이러하였다. 근자의 토목의 역사 때문에 상달하여 전하의 유의하심을 입었는데 이에 말씀하기를 군인은 불일내로 돌려보낼 것이요 재목은 태상궁에 쓸 것이다 하였습니다. 신등은 거기 생각한데 근래 신도의 역사로 인하여 물가가 있는 산은 거의 다 벌목하였으므로 이때 벌목하는 자가 깊은 산골에 들어가야 겨우 쓸만한 재목을 얻는데 길이 험하고 운반이 어려워서 백성의 힘이 고달프고 농사 짓는 소가 죽으니 어찌 능히 농사를 잘 지어서 추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또 신도에는 대궐이 아직 완전하고 새 궁궐이 이미 이룩되었으므로 신등은 다시 지을 장소가 없을까 두렵습니다. 태상왕의 궁은 각도에서 선공감에 연례 공납하는 제목으로 그 용도에 이바지하여 부족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지금 충청도 강원도 두도에 별례 공납하는 제목을 곧 정지시켜서 전하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뜻을 보이소서. 임금이 의정부에 내려서 의논하게 하고는 또 따르지 않을 뜻을 조금 보이니 의정부에서 임금의 뜻에 맞추어 말하였다. 외방의 제목은 배기를 이미 끝마쳤으므로 오로지 운반만 하는 것은 며칠 안 걸리는 일입니다. 만약 농사철에 이르면 곧 정지함이 마땅합니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1월 28일 기미 다섯 번째 기사. 처음으로 별와 요를 설치하고 여러 도에서 와장을 징발하다. 별과 요를 처음으로 설치하였다. 참지 의정부사 이응을 제조로 전전서 이사연과 김광보를 부제조로 삼고 중 해선을 화주로 삼았다. 해선이 일찍이 나라에 말하기를 신도의 대소 인가가 모두 띠로 집을 덮어서 중국 사신이 왕래할 때 보기가 아름답지 못하고 또 화제가 두렵습니다. 만약 별료를 설치하고 나에게 기와 굽는 일을 맡게 하여 사람마다 값을 내고 이 일을 사가도록 허락한다면 10년이 차지 아니하여 성안의 여염이 모두 기와 집이 될 것입니다. 하니 나라에서 그렇게 여겨 여러 도의 장을 차등 있게 징발해서 그 역에 나아가도록 하였는데 충청도 강원도에서 각각 중 50명과 와장 6명, 경상도에서 중 80명과 와장 10명, 경기도 풍해도에서 각각 중 30명과 와장 5명, 전라도에서 중 30명과 와장 8명이었다. 별와요는 조선조 태종 6년에 민간에 필요로 하는 기와를 굽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한 관부. 각도의 승과 와장을 동원하여 대대적으로 기와를 생산하여 널리 공급했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1월 28일 기미 여섯 번째 기사. 산천단을 옮겨 쌓도록 명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산천단이 숭례문 밖 마을 사이에 있어서 불편하니 빌건대 남산 양지 쪽 율현서동에 단을 쌓게 하소서 하였으므로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2월 1일 임술 첫 번째 기사 비상시 말고는 도관찰사에게 왕지 부호를 주지 않기로 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왕지 부월은 외방 사람이 예사로 보고 공경하거나 두려움이 없으니 지금부터는 평상시에는 이를 정지하고 만일 긴급한 변경 사변이 있은 뒤에 주어 보내소서 하였으므로 그대로 따랐다. 왕지 부월은 외방에 나가는 사신이나 관원에게 임금이 직접 내려주던 작은 도끼와 큰 도끼. 부월은 왕명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인데 곧 현지에서 살생권을 위임받았다는 것이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2월 1일 임술 두 번째 기사 공안부 소윤 신임을 강원도에 보내 벌목과 운반을 감독해야 하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2월 4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서북지방의 백성들이 강을 건너 밀무역을 하는 것을 금하다. 의정부에서 아뢰었다. 의주 백성 주부계 등 사인이 몰래 마피를 가지고 국경 밖의 사람에게 팔았다가 일이 발각되어 도망 중에 있고 성주의 중 해서는 동북면을 거쳐 마침내 월강하여 깊이 들어갔습니다. 빌건대 동북면 각호의 마필은 그 털빛과 나이를 상고하여 문적에 기록하고 낙인을 찍을 것이며 만일 매매하거나 죽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반드시 관에 고하게 하고 그 낙인이 없는 말과 각도의 행장이 없이 갔다가 돌아오는 자는 모두 남이 진고하기를 허락하여 말한 필마다 150필을 징수하여 징고한 사람에게 상으로 충당하여 주도록 하고 말주인은 법률에 의하여 죄를 결정하고 마필은 관에서 몰수하고 행장이 없는 중은 남이 징고하기를 허락하여 가진 물색을 거두어서 징고한 사람에게 상으로 충당하여 주고 그 중은 각각 그 본적지의 선군으로 충당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2월 4일 을축 두 번째 기사 도승문사 여칭의 장계에 따라 동부면에 기민을 진율하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2월의 병인 첫 번째 기사 용관의 도태와 도목정에서 거관하는 법을 제정하다. 상소는 대략 이렇게 하였다. 국가에서 고려의 폐단을 혁거하고 일대의 제도를 세워 일찍이 용관을 도태하였으나 도태하지 못한 것이 아직 많습니다. 한승부와 같은 데에 판사와 윤이 있으면 겸판사와 겸윤을 두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며 유후사는 유후가 있으면 부유후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3군에는 도총재와 총재, 동지총재 각각 1인씩을 두는 것은 마땅하나 첨총재는 없애는 것이 가하며 승령부는 공안부에 사윤을 두는 것이 마땅하나 판사와 윤은 혁파하는 것이 가하며 14에는 각각 상호군 1명, 대호군 2명을 두었으나 순금사, 호위사에는 마땅히 다른 관원으로 겸임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여러 관료에서 없앨 만한 것과 감할 만한 것이 어찌 없겠습니까? 성중 에마에 이르러서는 별시위, 별사금이 있으면 응양위는 폐하는 것이 가합니다. 워낙은데 정부 전조로 하여금 벼슬 이름에 따라 실상을 상고하여 없애고 감하기를 정밀하게 더하고 도목에 거관하는 자는 산품을 허락하지 아니하여 명기를 중요하소서. 임금이 의정부에 내리고 말하기를 도목에 거관하는 법을 의논하여 아뢰어라 하니 의정부에서 상언하였다. 산품의 직임은 매우 중하므로 오로지 어진 인재를 써서 조정을 높이는 것인데 고려 공민왕 때 성중관으로서 도목의 우두머리가 되는 자는 어질고 어리석음으로 논하지 아니하고 산품으로 거관하게 하여 명기를 모람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국초를 당하여 쇠잔한 시대의 일을 법으로 삼을 수는 없으니 무릇 산품 도목에 오른 자를 일체 혁거하고 다만 사품으로 거관하게 하고 그전에 사품의 도목에 오른 자는 주상전 행수 외에 각전 행수는 다만 오품으로 거관하도록 허락하며 수령부 행수 견룡으로서 직무를 맡은 것이 없는 것은 혁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2월 5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종마에게 먹일 콩을 도용한 지단주사 어사한을 외방부처하다. 어사한이 내성의 종마를 먹일 콩을 도용하였고 또 천호 정인기가 준 말을 받았기 때문이다. 내성은 여말선 초에 궁중의 여승 승려를 맡아보던 관할을 말한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2월 6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상림원의 미곡을 도용한 한간을 여흥으로 귀양 보내다.
금교공조 차미한가는 본디 내수이었는데 음식을 잘함으로 사랑을 받아 상림은 별좌가 되었는데 그 사의 미곡을 도용하였다. 사헌부에서 탄핵하여 죄주기를 청하니 명하에 순금사에 가두고 도둑질한 미곡을 징수하고서 유배시켰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2월 6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충청도 관찰사 성석인이 토목공사를 정지토록 청하다. 그는 이러하였다. 이제 중국은 북쪽으로 맹가 천모가를 초유하고 남쪽으로 일본과 통호하여 우리나라 이연의 서열을 외사의 밑에 두었습니다. 전하는 충청 강원도 두 도의 백성을 징발하여 토목의 역사에 이바지하게 하고 또두 도의 백성으로 하여금 제목을 많이 베게 하여 백성의 힘이 지쳤습니다. 양전을 끝마치지 아니하였는데 출연이 날로 승하며 나무 베기를 다하지 아니하였는데 공력을 바야흐로 일으키니 신은 근본을 굳게 하고 백성을 우대하여 기르는 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청하건대 나무 베는 역사를 정지하고 또 공력하는 정부를 놓아 보내소서. 임금이 그를 머물러 두고 내려주지 아니하였으나 부역하는 정부가 추위에 으는 자가 많다는 말을 듣고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지 말도록 명하였다.